여러분, 오늘 또 경동시장입니다. 우와! 날마다 오고, 날마다 오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 지금 3주째 지금 경동시장 오고 있고요. 네. 3주째 이 사장님 만나 뵙고 있거든요. 아이고. 네. 이러다가 친해질 것 같죠. 그럼요. 네, 사실 여기 자주 오는 이유가 사장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 친절하시고, 네. 물건도 좋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여기로 왔는데 기대하세요. 세종대왕이 먹었던 음식입니다. 우와! 세종대왕이 무슨 음식을 먹었을까? 여러분 왕이라고 생각하고, 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걸 먹었을 것 같으세요? 몸에 좋은 거 먹었나요? 그쵸. 인삼이요. 인삼. 진짜 몸에 좋은 걸 다 드셨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요. 네. 근데 세종대왕이 장수하셨어요. 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병이 많았어요. 그렇죠. 당뇨. 네. 당뇨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 눈도 안 좋았고 정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세종대왕의 나쁜 습관이 하나가 있었답니다. 고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고기를 너무 많이 좋아했어. 그러니까 뭐 우리도 요즘 고기 많이 먹고 사실 네. 병이 많이 걸리는데 세종대왕도 네. 과로하셨고 스트레스 받았고 고기도 많이 드셨고 네. 병 걸릴 만한 이유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아마도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제가 여러 약초를 이용해서 사실 이 음식은 약초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약초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볼 텐데 먼저 어떤 약초가 들어가는지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예. 산약 있습니까? 산약? 예, 있습니다. 산약. 산약 어떤 거예요? 네, 갖다 놨습니다. 아, 역시 사장님은. 그러니까 이래서 저희가 여기 올 수밖에 없는데, 딱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네. 예. 예. 여러분, 산약. 이 산약은 네. 마의 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마의 뿌리는 어디에 효과가 좋냐? 일단은 위나 장에 좋습니다. 네. 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체력을 길러줘요, 체력을. 약해진 체력을 길러주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산약을 오래 먹으면 정말 몸이 좀 튼튼해집니다. 우사인 볼트가 많이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말을. 그래서 달리기를 잘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네. 자, 일단은 이 마의 뿌리, 산약이 들어가고요. 또 사장님, 연자육이라고 있나요? 예, 연자육 있습니다. 여기 또 준비하셨죠? 예, 여기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소정물상. 예. 연자육, 이거는 연의 씨앗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연 씨앗에도 신경 안정 효과가 있고요. 위장을 또 좋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간 약은 연 씨앗입니다. 자, 이 약초는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우리 이걸로 뭐 해 먹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복령. 예, 예. 복령입니다. 소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복령. 네. 이 복령도 역시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화내거나, 근심하거나, 네. 걱정 많거나, 이랬을 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네. 약초가 복령. 그리고 너무... 이것도 위장이 좋다고 얘기했었죠? 네. 기억나세요? 네. 네. 역시 기억력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약재입니다. 그리고 비뇨기 질환을 쓴다고 얘기했었는데. 네. 네. 기억나시죠? 네. 이제 여러모로 좋은 약초입니다. 세 번째 들어가는 약초는 복령. 이거 사장님이 국산이라고 그랬죠? 네, 국산입니다. 국산입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들어간 약초, 이거 여러분들 좀 낯선 약초일까 싶은데, 이거 뭐가처럼 보이세요? 콩 같아요. 콩이죠? 예. 네, 변두, 백변두. 근데 여러분, 이거 많이 보신 콩인가요? 아니요. 좀 낯설죠? 네, 네 낯설어요. 좀 낯설어요. 이게 까치콩이라고 하거든요. 까치콩. 아, 까치콩이요. 그리고 약 이름으로는 백변두. 백변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백변두가요. 까보면 안 될까요? 백변두가 네. 여름철에 위장이 안 좋고, 뭐, 사실 여름철에 투사광란 같은 거 하잖아요. 네네. 설사하고 뭐 이럴 때 쓰는 아주 좋은 약이고요. 더위 먹었을 때도 그 더위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백편두가 여름철 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위장에도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음식 만들 때 들어가는 네 번째 약초입니다. 네. 와, 백편두. 네, 백편두. 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약초는 이겁니다. 사장님, 이게 뭐죠? 메가라는 겁니다. 메가. 메가요. 네. 네. 아, 보리. 맥주 만드는 거. 이 보리를 이렇게 볶아놓은 거죠, 이거? 예. 예. 자, 메가. 이 메가는 여러분 소화제잖아요, 소화제. 그렇죠. 예, 소화제로 많이 쓰죠. 예, 소화제로 거의 뭐 약방의 감초식으로 소화제로 들어가는 건데,
이 메가가 들어간 걸 보면 여기에 있는 우리가 오늘 만들 네. 음식이 아 소화가 잘 되겠구나 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다 위장에 좋은 거 쉽게 만드는 요체도 사장님 지금 눈치채신 게 다 위장에 좋은 것들이 들어갔네 이렇게 네. 얘기하셨거든요. 자 마지막 세종대왕님 자 마지막은요 이거예요 이거 사장님 이건 뭐예요? 거민이라는 거민 약초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수입산이네요. 예예 예, 예. 예. 사실 여러분 마지막 들어간 약초가 거민인데 네. 이거 우리나라에서 안 나와요. 예.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네. 근데 이게 가시연꽃의 씨앗이거든요. 아 가시연꽃이요? 기억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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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한번 보신 적 있죠. 가서. 네. 이 가시연꽃의 씨앗을 우리가 거민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그 보호종이에요. 채취하면 안 되는. 그래서 재배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산 없습니다. 네. 네. 수입산에 쓸 수밖에 없는데 네. 이 거민이라는 약초가 이것도 위장에 좀 좋은 효과가 있고요. 네. 그리고 생식기 계통에도 좋아요. 생식기 계통. 뭐 신장이나 또는 남자들 뭐 정력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냉이 나온다거나 네. 이랬을 때도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약초인 거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좋은 거 약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약. 이 약초로 이 약초를 모두 분말을 해야 돼요. 분말이요. 분말을 한 다음에 네. 이 분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환을 만드나요? 아니 음식 만든다 했어요. 아 예. 먹는데 진실이야. 예, 예. 음식을 만들어 볼 건데 그 음식의 이름은 조금 이따가 만들면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요 교수님. 궁금하죠. 네. 자 그러면은 세종대왕님이 잡수신 귀한 음식. 예. 다 네. 챙겨가지고 네. 음식 만들어 가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사장님 이것 좀 주세요. 아, 예. 예. 자, 우리가 이제 약재상에서 여러 가지 약초를 구매해서 음식을 만들어 봤는데요. 죽을 만들었잖아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죽 이름을 안 알려드렸거든요, 지금까지. 네. 이 죽은요, 세종대왕이 먹었던 음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 죽의 이름은 구선왕도고입니다. 네. 구선왕도고. 예. 되게 어려운 어렵죠. 죽이네. 예. 예. 구선왕도고는 원래 떡이었거든요. 이 제일 뒤에 있는 고자가 떡고자예요. 아, 그러니까 예. 구선왕도고. 떡이라는 뜻인데 네. 옛날 우리 세종대왕이나 조상들은 떡으로 해서 먹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떡으로 해서 먹어봤는데 맛이 괜찮았어요. 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죽을 만들어 봤는데 이 죽 맛이 네. 저도 궁금하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네. 야, 고소하다. 고소해요. 고소하다. 네. 오, 정말 맛있다.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세 차례, 3주에 걸쳐서 지금 죽을 만들었잖아요. 네.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네. 너무 고소한데요? 이거는 애기들. 이유식? 이유식으로도 네. 이유식으로도 이용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요? 오. 맛도 순하고 담백하고 영양가도 있고. 일단 간이 안 들어가가지고 애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모로 너무 좋을 너무 좋은 죽인데요. 애들도 잘 먹을 것 같아요. 애들이 더 우량하게 너무 맛있어요. 제가 구선왕도고가 여러분한테 익숙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구선왕도고는 심신이 피로하고 쇠약하여 맥이 없고
정신이 맑지 않고 비장과 위가 허약하여 입맛이 없으면서 먹은 것이 잘 내려가지 않을 때 이럴 때 쓰는 걸로 돼 있고 몸이 점점 마르는 증세를 치료한다. 이 처방은 정신을 맑게 하고 원기를 보호하고 비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고 입맛을 돌게 하고 호손된 것을 보호하며 살을 찌게 한다.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저는 많이 먹으면 안 되겠는데. 살찌게 이게 살찌게 한다는 뜻이 네. 뚱뚱하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네. 사람을 좀 건강하게, 튼실하게 해준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드셔도 됩니다. 아, 이거 수술하고 나서 맞다. 그러네요. 어떤 네. 질병 앓으신 분들이 네. 회복식으로 드시면 그만이겠는데요? 그렇군요, 진짜. 효도하겠네요. 세종대왕이 먹었던 떡으로 뭐 떡이니까 네. 이미 이제 뭐 영양가치 네. 또는 어떤 약효 이런 것들은 검증됐다고 봐야 되는데 네. 맛까지 좋으니까 네. 네. 구선황독에 들어가는 네. 약재가 지금 이제 6가지 정도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대부분의 약초의 효능이 위장 쪽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 특히 네. 위장이 약해져서 입맛이 없다. 네. 식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소화가 안 된다. 네. 그러면 기운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운이 없다.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처방이 구선왕도고인데 이걸로 죽을 해서 먹으니까 이건 진짜 병원 앞에다 죽집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구선왕도고를 이용해서 죽을 만들어 봤는데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네, 네. 너무 좋아요. 예, 죽 만드시냐고 떡보다는 고생을... 더 아, 떡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구선왕도고 죽 먹고 왕처럼 살자.